희망은 없는 거 아니죠? 아, 당연하죠. 무슨 소리예요? 근데 타이틀은 포기했죠. 보다가, 아니, 예? 근데 바디 나갔을 때 프리미어리그 보여주면서 우리는 한 번 우승, 니네들 0번. 아, 근데 억장이 무너져서 아니, 내가! 정말... 진심. 진심 그렇게 진짜 그냥... 무슨 일이세요? 동대축구형 용만이. 자, 오늘도 유쾌한 남자 피터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네. 늘 같이 있을 때 기분 좋잖아요. 네, 늘 언제든지. 아, 이번 주에 아주 뭐 EPL 시작되고 좋았어요. 머리 이발했어요? 바로 지금 샵 갔다 왔어요. 네, 너무 상쾌한 시작이었으니까. 아, 아무래도 덥고 하니까. 네, 좀 짧게. 다 밀지 그래요, 시원하게. 아, 그러면 조금 살라 느낌 날 것 같아서. 아, 저는 리버풀 응원 안 합니다. 아, 리버풀 응원 안 합니까? 아, 지금 아, 신이 안 나, 솔직히 나는. 왜요? 오늘 새벽에 토트넘 경기도 있었잖아요. 안 졌잖아요. 원정 경기에 안 지는 거 좋은 거예요. 네. 아, 정말 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씩 좀 아, 뭐 빠른 속도로 풀어내 보겠는데 네? 네. 제가 지금 이 순위표를 보니까 아, 개막과 함께 이제 승리를 거머쥔 팀이 8팀이 네. 있고요. 무승부가 이제 4팀. 그러니까 두 경기만 무승부였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중에 이제 토트넘이 들어가 있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저번 시즌도 아마 브랜트가 첫 경기에서 비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잘 밟았잖아요, 속도로. 첫 10경기. 희망 가지세요. 너무 불쌍해요, 지금부터. 어떡해요. 아니, 난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아, 너무 멘탈이 일단, 흔들리진 않아요, 그냥. 우울한 것 같아요. 이 팀이 조금 어떻게 가야 되나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희망은 없는 거 아니죠? 아, 당연하죠. 무슨 소리예요. 근데 타이틀은 포기했죠, 이미. 무슨 타이틀이요?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저번 시즌은 첫 10경기 놓고 봤을 때 약간 타이틀 욕심이 있었죠. 조금 전에 네. 저한테 네. 걱정 말아요 그러고선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타이틀은 이제 아니죠. 이제 한 경기잖아요. 아니, 타이틀 근데 아니죠. 이제 한 경기. 솔직히 영국 언론에서 그렇게 헤드라인 나왔더라고요. 저번 시즌은 토트넘은 10경기만 타이틀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45분만 이제 종료됐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아, 그런 거는 어떻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사를 해요, 다? 경기 그 시작하자 기사 검색을 하나 봐. 그냥 뜨더라고요. 아주 네. 신이 났다? 아, 신이 제가 났어요? 보기 싫었는데. 네, 우리 사랑하는 손흥민이 있는데. 아, 이게 뭐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 뭐 좀 열받아요. 이게 지금 경기를 새벽녁에 이렇게 일어나서 좀 봤는데 전반에 내내 너무 잘했거든요. 그렇죠. 완전 네. 압도적으로 하이라이트 봤는데. 손흥민 오늘 뭐 그 저 나온 그 본인 얘기 코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 못 넣었거든요. 맞아요. 많은 찬스 놓쳤죠. 찬스를 좀 많이 놓쳤고 그리고 그 얘기가 좀 와닿았어요. 강팀 그리고 좋은 팀은 이런 상황에서 동점골을 허용을 안 한다. 그럼요. 아스널처럼 맨시티처럼 이번 주에 보여줬잖아요. 리버풀도 그렇고 다 0 클린시스로 끝났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올라가야 되는 토트넘이 돼야 되는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나 근데 억장이 무너져서 아니, 내가 정말 보다가 아니, 예? 근데 바디 나갔을 때 이렇게 교체됐을 때 보여줬잖아요. 토트넘 팬들한테 프리미어리그 보여주면서 우리는 한 번 우승, 니네들 0번. 레스터는 토트넘보다 역사가 깊은 팀이잖아요. 아니, 프리미어리그. 바디는 저도 뭐 이렇게 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37이에요. 후딱후딱 나가지. 로메로하고 그거 언젠가 버리고 그랬어요. 왜 빨리 안 나가냐. 로메로 원래 조금 그런데 네, 아 포스테코글루가 아 지금 뭐 여러 면에서 일단 토트넘 얘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아, 하시죠. 네. 일단 솔랑케 왔잖아요. 네. 아, 솔랑케가 하느라고 했는데 아, 이 친구가 아직 발이 덜 풀린 것 같아요. 머리도 덜 풀리고 골키퍼한테 때렸던 찬스도 몇 개 네. 있었고. 근데 잠재력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토트넘 스타일에 잘만 그쵸. 하면 골 많이 넣을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풀리고 하면 그러니까 해리 케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디테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 이번 1라운드를 거치면서 그렇게 결정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이 차이가 나는데 그쵸. 토트넘이 아깝게도 지금 없는 팀
것처럼 보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풀백한테 의지하고 골 넣는 거 포로만 넣고 그렇죠. 솔직히 매디슨은 좋은 찬스 많이 만들었어요. 매디슨은 잘했어요. 근데 첫번 시즌 초반 매디슨도 이제 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우 한 60분 잘해. 아. 그러니까 체력적으로가 문제가 있는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대회 유로도 안 나갔고. 왜 그렇죠? 얘는 왜 보약을 하냐 한참 보내든지 했지. 약간 한국 와서 선수들 네. 엄청 힘들어 했대요. 네. 일본하고 한국 덥기도 하고 훈련도 빡세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 너무 많은 에너지 소진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도 그렇지. 그게 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매디슨인데 그렇게 이제 예, 확 떨어지니까 정확히 한 60분까지 잘했어요. 토트넘이. 근데 그 어제 중계를 보다가도 느꼈지만 장기현 해설위원이 딱 그 얘기했거든요. 아 이렇게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넣으니까. 그 순간 역습으로 하나를 먹었어요. 아 그 바디 완전 혼자 넣더라고요. 그렇죠. 수비수도 뭐하는 거였어. 솔직히 토트넘 수비수 로메로하고 밴드벤 넣고 봤을 때 되게 잘해요. 그렇죠. 혼자 혼자. 근데 왜 그런 찬스를 그냥 갖다 줘요? 진짜 바디 그냥 완전 혼자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늙고 잠깐만 근데 이게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절대 걱정되는 마음이죠. 걱정되는 마음. 근데 너무 자, 오픈에 있었는데 그러면 안 이게 그래서 어제 드는 생각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흥민도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잘 안 보였죠.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타적으로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자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아, 좀 부담. 예, 조금 이타적으로 자꾸 이렇게 내주고로 들어. 나는 손흥민 선수한테 찬스 오면 무조건 초반에는 한두 번 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야 상대도 경각심을 갖고 이쪽으로 가서 막아야 될지 아니면 이쪽으로 저 터치라인 쪽으로 이제 막아야 될지 이거를 결정할 텐데 어느 정도 각이 아 토트넘 그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라니까. 이게 좀 막기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컷백을 내는데 그 컷백이 다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아예 봉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포스트코글루가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손흥민은. 원래 포스트코글루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상대 팀도 저번 시즌 초반에는 좀 당황했지만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가 이쪽은 저 뭐야 브래넌 존스. 브래넌 존스 쪽은 그냥 버려뒀어요. 이쪽에만 다. 왜냐면 메디슨하고 여기 다 우도기하고 좋으니까 네, 이쪽을 다 막고 심지어는 제끼고 들어오는데 나오는 패스를 솔랑키한테 가는 걸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잘했어요. 작전도 네. 잘했고 스티브 쿠퍼도 좋은 감독이에요. 노팅엄 포레스트도 잘하고. 네. 근데 토트넘은 이제 플랜 B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이게 큰 문제. 그래서 저도 진짜 5위 지킬 수 있을까? 좀 걱정 많이 돼요. 6위, 7위 한 경기 했는데? 아니 저는 시즌 전부터 토트넘은 어떡하지? 이게 조금 좀 냉철하게 저는 어제 딱 끝나고 나서 이거 냉철해져야겠다. 네. 토트넘도 이거 빨리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하고 선수들도 네. 이럴 필요가 있겠다. 포스트코글루도 조금 일찍 선수들을 좀 교체하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리바리랑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막 날라다니는데 좀 어린 선수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플레이가 또 원활치 않았고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브래넌 존스님 참 문제는 있어요. 이 결정력도 그렇고 그 한 챈스 그 메디슨 그 프리킥 때려서 약간 발리로 이렇게 그렇죠. 누군가 있었어야 돼요. 그거는 네. 솔랭케가 마무리했으면 네. 좋은 찬스였는데 존슨은 저번 시즌도 그렇고 그렇죠. 아직 좀 멀었어요. 아 지금 왜냐면은 브래넌 존슨 어리죠. 베리발 어리죠. 또 아치그레이 어리죠. 네. 그런 네. 선수는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되고 네. 경험 있는 선수부터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번에 새로 오피셜 떴잖아요. 새로 들어온 선수 있죠. 하나? 누구죠? 그 선수? 오! 완전 오피셜까지 떴어요. 오도베르. 윌슨 오도베르라고. 친구 왔어요. 얘도 19살이에요. 근데. 자, 이어서 할게요. 아 근데 사실 그 오른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윌슨 오도베르 이 선수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번리에서 지금 비싼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19살이야 또. 강등했던 팀의 선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잘하는 짓인가요? 야, 브래드 존슨도 강등했던 팀 아마 잘하는 팀이었나? 친구들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어린 친구만 모으면 어떡해요 솔직히. 너무 어리면
우승까지 아니면 챔스까지 갈 수 없잖아요. 경험이 있는 선수도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 게임이 좀 안 풀릴 때 브랜든 존스 빼고 클루셉스키는 뭐 어땠을까 오히려. 아 그렇죠. 몸으로 삐대고 들어가고 프리시즌도 좋았는데요. 어제 그게 극명하게 좀 차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19살짜리들 자꾸 들어오니까 네. 몸싸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튕겨져 나가고 약간 노련함이 부족해요. 그렇죠. 피해를 몸싸움인데. 그렇죠. 그래서 클루셉스키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버텨주고 뭐 하더라.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유형의 조금 선수들이죠.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번 시즌보다 확실히 선수단은 더 강화했던 것 같아요. 솔랑케도 돌아오고, 그렇죠. 버팔, 아치 그레이, 큰 스타는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는 아직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내려놓는 거는 좋아요. 네. 큰 실망 안 하시려면요. 네. 저 열 좀 식히고 말미에 토트넘이 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일단 순서대로 좀 가볼게요. 네. 맨유가 첫 경기인데 사실 네. 맨유 저는 이거 비길 줄 알았어요. 작년 첫 경기랑 너무 비슷했어요. 토트넘도 비기는 것도 비슷했지만 작년 맨유도 울브스랑 아마 첫 경기에 네. 져야 되는 경기에 1-0으로 이기고 하나도 네. 퇴장 당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고 플럼도 잘했어요. 그렇죠. 플럼 잘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후보 선수 젤시가 들어와서 조금 운 좋게 들어가긴 했어요. 조금 예. 느리게 예. 레노를 이렇게 이기고 1-0 이겼는데 맨유는 대단한 퍼포먼스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이기면 이번 시즌 더 좋아할 수 있다. 저번 그러니까. 시즌보다. 이게 종이장 한 장 차이 같지만 그쵸. 1-0 이기고 0-0 이군 이건 하늘땅 차이잖아요. 홈 경기 첫 경기 그렇죠. 그 올드 분위기. 트래포드에서 하는 거고. 근데 테너 감독이 사실 이번에 그 뭐 더리우트하고 마즈라이 같은 선수들 본인 이제 원하는 선수를 이제 뽑아놨잖아요. 네. 나중에 교체로 다 들어오고 했는데 네. 전력은 참 좋아졌어요. 그렇죠. 조금 더 텐하그답고 저번 시즌에 완전 그 미드필드가 너무 비어 있었어요. 네. 가운데 네. 캐세미로도 컨디션 너무 안 좋았어요. 저번 시즌 내내. 맞아요. 이번 시즌 이 경기부터 다시 약간 컨디션 되찾은 느낌. 그래서 캐세미로도 살아남고 맥과이어도 좋았어요. 맥과이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맥과이어 무시하면 진짜 전 늘 얘기했어요. 잉글랜드 팬들은 맥과이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딜릭도 있고 마티네스도 있고 중앙 수비 단단해요. 그래요. 근데 맨유도 사실은 이게 약간 토트넘과예요 지금. 이게 진짜 지르크지가 이거 얻어걸려서 들어간 거지 사실 조금, 87분인가 그렇잖아요. 네, 조금 그런 느낌 있죠. 답답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격을 방점을 찍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그렇죠. 힘이 있는 팀이냐 아니냐. 맞아요. 맨유는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요. 네. 그래서 토트넘, 맨유, 약간 뭐 아스톤 빌라, 첼시 그런 팀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맨시티, 아스널 빼고 한 다섯 여섯 팀이 네.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리버풀도 포함해줘. 리버풀 잘하나? 리버풀은 아직 저번 시즌도 막판에 조금 부지부지 됐잖아요. 리버풀은 그래 리버풀은 혼자 있고 약간 3위 팀. 그 다음에 그렇게 맨유, 토트넘, 아스톤 빌라, 첼시, 뭐 뉴캐슬도 그렇고 네. 조금 실수 많은 팀들. 네네네. 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뭐 팩트인데요. 나 이거 웃음 소리여 거. 너무 뿌듯해요. 첫 라운드 보고 약간 제 상상대로 갈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좀 전에 딱 휘슬 부는 순간 9분 줬어요. 9분 추가 시간 9분. 그래도 못 넣었어요. 나중에는 추가 시간 2분에 손흥민 나가고 어떻게 날로 히찰리송 넣고 맨 마지막에 좋은 찬스 있었어요. 좋은 찬스도 아니야. 그나마 프리킥 찬스 하나 있어. 예, 30초 남았어요. 쫙 했는데 누가 노란 머리 하나가 나오고 헤딩을 딱 하더라고. 그래서 저 들어가나 보다. 네. 근데 웬걸 그냥 걷어내는 것처럼 히샬리송이 반대로. 히샬리송이 히샬리송도 딱 6분 뛰었어요. 예, 할 만큼 했고. 근데 솔직히 후보 선수를 남을 거면 나쁘지 않아요. 히샬리송. 솔랑케가 부상 당하거나 힘들 때. 아 뭐 그런 둘은 괜찮아요. 뭐 있어요. 하긴 네. 괜찮은데 괜찮긴 뭘 괜찮아. 이제 보니까 안 괜찮아. 아니 진짜 종이장 한 장 차인데 그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인데. 그쵸. 자 그럼 그 경기가 바로 이거죠. 네. 첼시하고 맨시티.
이게 바로 혼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죠. 혼란 맞아요. 그런 상황 많잖아요. 혼란 골 넣는 거 봤죠? 어우 엄청. 뒤에서 밀려가지고 무게중심 다 무너졌는데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타타타 해서 넣잖아요. 진짜. 이게 퀄리티거든. 근데 혼란 같은 선수 진짜 드물잖아. 요즘 축구에 그런 넘버 나인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돼요? 두세 명? 솔랑케 이거 하려고 불렀는데. 아니 그거 기대하면 절대 안 되죠. 솔랑케하고 올란 같은 문장에 넣으면 아니 올란한테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해요? 뭘? 아니, 솔직히 솔랑케는 솔랑케가 지정원에 얼마나 골 많이 넣었는데 저번 시즌만 잘한 거예요. 오, 그 외에 예. 한 번도 잘한 시즌 없어요. 뭐 2부 리그에 잘한 시즌 봐봐요. 있고 봐봐요. 올해 봐봐 어떻게 할지 솔랑케 이미 본 거는 하나 봤잖아. 혼란 정도 아니잖아요. 하겠지. 혼란 정도 기대는 진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나도 저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좀 열이 받네요. 나 그동안 동네 축구장 가면서 열 받은 적은 없어. 솔직히 내가 웃고는 있지만 진짜 열 받았어 내가. 그러니까 첫 경기부터 너무 그러지 마요. 하고 그 기대가 높아서 그랬죠. 제 말 들었어야 돼요. 토트넘 기대하지 마요. 그냥 마음 놓고. 재밌는 축구. 피터 사인 여기다 왜 했어 이거? 그때 선물로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토트넘은 그냥 마음 내려놓고 네. 재밌겠다. 네, 뭐 비기든 네. 지든 이기든 너무 큰 목표 가지고 있는 아하. 거 비추천. 아, 공 네. 다시 잘. 여기 왜냐면 파비안도 있고 그러네. 아 진짜. 파비안만 챙길 거예요. 뭐 이강인 골 넣었다고. 이번에 PSG 잘했다고. PSG 응원하는 거 어때요? PSG. 차라리 그냥 PL 이런 거 하지 말고 리강 PL 이런 거 하지 말고? 왜냐면 PSG는 무조건 우승이잖아요. 어때요? 여봐요. 아니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스포츠가 왜 재미있냐면은 결과가 예측대로 가면은 정말 재미없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토트넘이 나, 그 경기력이 나를 긁어서 열받는 건데 이거는 더 재미를 가중시키는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몇 경기 하면은 저도 흥미가 확 떨어지겠죠. 근데 요 다음 경기가 또 뭐 있으니까 네. 요 다음 경기 좀 아스널도 곧 있더라고요. 9월. 9월 그래요. 네 번째 경기에 북런던 덮였는데 아, 아스널 첫 다섯 경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애스턴빌라도 있지 맨시티도 있지. 그래서 있고. 신날 수 있어요. 며칠 네. 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뭐 재밌는 경기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어찌됐건 뭐 첼시하고 맨시티 경기를 조금 보자면은 야 이게 첼시도 뭐 만만찮게 잘했어요. 아 선수 진짜 퀄리티만 봤을 때 네. 대단한 선수도 너무 많아요. 뭐 그렇죠. 스털링 아예 뽑지도 않아서 막 뭐라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내뱉었는데 네. 맨시티는 역시 너무 압도적으로 더 잘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찬스 때는 팍팍 넣고 올란 네. 코바시치도 네. 첼시가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엔조 페난데스 카사이도 그런 큰 돈 주고 샀는데 그렇지. 이 경기에 코바치치가 제일 잘했어요. 코바치치는 뭐 여러 군데에서 MOM을 뽑기도 했는데 이날 야, 그 중거리 슛 때리고선 딱 저기가 아니 근데 계속 뛰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뛰고 그냥 멈춰야 되는데 아니 성인 표시 한 거잖아 어떻게 해. 근데 계속 뛰고 있고 그 팬들 쪽에서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참나. 그래도 첼시가 진짜 엉망이에요. 아하. 그래서 토트넘과 비슷하게 막 어린 선수 진짜 차별 없이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생겨요. 팀 색깔이 뭔지 몰라요. 야, 해서 지금 아니 뭐 첼시도 첼시인데 아, 맨시티는 너무 잘하더라. 특히 로드리 없이 로드리가 없었잖아요. 네. 말한 대로 그랬더니 뭐 이 대신 잇몸이라고 루이스, 코바치치 이거로 요 체제로 다 막아버리고 도쿠 특히 좋았죠. 아 도쿠가 초반에 그 오른쪽에서 뛰면서 한 10분 막히니까 바로 패비 돌리더만 일로. 그렇죠. 하고 그 사비오도 부상당했지만 그 전만 해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맨시티는 많은 선수 영입 안 했지만 이번 시즌도 역시 아스널이랑 경쟁하겠다. 어허. 아쉽게 2위 하겠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오늘 뭐 마음껏 즐기세요. 아니 맨시티 우승하는 거 원하진 그거... 않잖아요. 첫 예? 본인도. 저는 뭐 오연패는 객관적 너무, 객관적이죠. 저는. 오연패는 너무하잖아요. 사실 토트넘의 어떤 경기력 이런 거를 저는 주안점으로 삼지 뭐 어디가 우승하건 뭔 상관 있어요 내가. 에이, 축구 팬으로서 네. 다른 팀 새로운 팀 우승하는 거 기원. 아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사실은 네. 이제 그.
과연 5연패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더 갈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시작이니까. 오케이. 이제 아스날 그렇죠. 얘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다섯 번 우승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팀이 우승을 하느냐. 아스날. 이거. 예. 지금 맨시티 아니면 아스날이잖아요. 아, 솔직히. 궁금하네 나도. 자, 근데 도쿠 활약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도쿠는 진짜 과디올라 밑에서 뛰는 윙을 답지 않아요. 어. 원래 그릴리시처럼 아무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선수들이라도 예. 과디올라 밑에서 예. 딱 자기 원하는 플레이 그렇죠. 안전하게 예. 도쿠는 공도 많이 잃어요 예. 상대한테 근데 놔둬요 과디올라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해서 도쿠가 진짜 겁 없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가 확 살아가지고 부담 없이 이날 도쿠가 다 풀어준 것 같아요 보면 해서 네. 지금 보면은 그 위에 혼란 있죠 또 밑에 더브라이너 있죠 어 다실바 있죠 예? 다 좋은 그 선수들이 있는데 베르난도 실바 있죠 이거 코바치치 이 코어 라인이 너무 좋더라고 다 아, 로드리도 복귀해야 되고 그렇죠 로드리 무섭죠 근데 야. 제가 우려되는 거 맨시티 입장에서 4연패니까 솔직히 그 욕심은 돌이지 않을까요 이제 그 기록도 세웠으니까 4연패 원래 영국 프리미어리그 말고 그렇죠. 일부 리그에 없었던 기록이에요 100몇년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내려놓고 챔스를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아니지. 왕국 기록이니까 5연패를 가려고 그랬지. 아 근데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뭐 100연패까지 가요? 아니잖아요. 언젠가 어. 끝나야 아니, 되죠. 아니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기본으로 챙기고 no. 아마 챔스 우승 여기는 무조건 챔스 우승. 챔스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목표예요. 살짝 그쪽 집중하면서 방심할 때 아스날이 빡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야. 와. 네, 진짜. 정말 진심. 진심 그렇게 진짜 그냥 무슨 일이세요? 빡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 봐봐요. 이게 그냥 저쪽에서 그렇게 다른 데 신경 쓸 때 빡치고 우승하지 네. 않고 1대1로 제대로 붙어서 우승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아유, 걸 갖다가 그런 거 따져요. 아, 그냥 우승하면 되죠. 토트넘은 안 그런다고요? 야비하다 야비해. 네. 자, 그러면은 네. 아스날 얘기를 네, 해야죠. 30초만 할게요. 아니 황희창도 있었으니까 1분라도 합시다. 네, 황희창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스날 봤어요? 안 봤어요. 봐야 돼요. 이런 봤어요. 거 보고 배워야 돼요. 봤는데 배워야 돼요. 네. 아스날 잘하더라. 그쵸. 잘해. 완전 컨트롤 있게. 잘해. 너무 막 압도적으로 미치게 뭐 5-0 그런 결과 안 나오는 경기였지만 물론 울버햄튼이 지금 뭐 네트도 빠지고 해가지고 그쵸, 많이 공격력이 많이 좀 예, 킬먼트 빠졌으니까 예. 팀 그 진짜 핵심 선수들 두 명 나갔잖아요 근데 그래도 게리 오닐은 너무 잘 그 관리해서 어. 단단한 포메이션도 있고 그 마스쿠에라 선수 그 뒤에는 에콰도르 선수였나요? 네. 되게 세게 막 나오고 하면서 어. 막 목도 어, 잡고 그래 맞아요 좀 무서운 선수인데 그거 많이 논란이 되던데 네 저도 너무 그거는 진짜 약간 폭행 아니 근데 그거 수준. 저 중심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누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원래 바닥에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요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다 그거 막 하고 그 이후에도 헤수스 막 엉덩이도 만지고 그랬어요 그거 퇴장이죠 섣부르시 이상하긴 하더라 조금 아니 근데 그쵸? 그거 내가 봤을 때 VAR도 봤을 텐데 이거 목 이거는 근데 확실히 이번 시즌 첫 경기 보니까 VAR 개입 덜 하려고 진짜 훨씬 덜 하려고 어허. 좀 딜레이 없이 어허. 하려고 하니까 큰 아, 말은 이거 엉덩이 없었어요. 이렇게 잡는 거는 그거는 아 그건... 계속 다 있었어요 장갑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기 손 그만 아, 그냥 이걸 못 봤던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저희는 진짜 그 제주스가 그렇게 당했나? 제주스가 당했어요. 네, 되게 기분 나빴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아, 근데 하버스 일이 아닙니다. 하버스 헤딩도 진짜 멋있었고, 솔직히 토트넘 슬라인케 이제 히찰리슨 있으니까 넘버 나인은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아직까지 전문가들 아스는 넘버 나인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버스 갖고 된다고요? 하버스도 있지, 제주스도 있지. 아. 문제는 그 결정력 없으면 문제 되는데 아스는 저번 시즌도 91골도 넣고 넘버 나인 없이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카도 넣었잖아요. 우리는 여러 명이 넣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아스날도 이게 완벽한 팀이 아닌 게 봐봐요. 지금 이날 사실 울버햄튼이 못해서 그렇지 중간에 누가 실수했지? 살리바가 실수했나? 아, 실수했어요. 네, 노골적으로 네. 실수하잖아요. 그쪽 선수한테 쳤는데. 예, 이거 하나 들어갔으면 그때 아마 1대1 되는 상황일걸요? 그,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이거. 아, 근데 안 그랬잖아요. 막 what if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아니, 할 수 있는데. 수비수들이 실수 안 한 애들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첫 경기 그냥 발 다시 맞추는 이거 믿을 단계니까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아,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근데 아. 좋은 거 우리는 캘리피오리 있지 들어왔던 팀버도 있으니까 만약에 살리바 아니면 망갈레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 어? 대체 선수 너무 많아요 지금. 누구 있어요? 지금 팀바하고 캘리피오리 그 이탈리아 아, 선수 피오리? 네. 네. 피오리? 너무 네. 빵빵해요 지금. 알아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살리바하고 마갈량이스를 그래도 주축 선수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최고예요. 나는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고 야 얘네들도 이거 벌써 노쇠화가 됐나. 야 지금 0골 먹었잖아요. 0골 먹은 애들한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돼서 에이, 너무 질투 나는 걱정돼서 티가 나요. 나도 티가 아 이웃 아니요 이웃 너희가 진짜. 옆집에서 봐봐요. 옆집에서 막 부부싸움해 그러면은 옛날에는 가가지고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 잘못되고 하면은 누구 애 아파봐 가서 걱정하고 그래. 이거, 아픈 거 같으니 그렇지 살리바도. 아니 이거 부부싸움 날 것 같았던 시점이지 부부싸움 난 것도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골 안 먹었어요. 하고 라야 세이프트 봤어요. 그 라슨 선수한테 진짜 라야도 한 단계 더 개선했다. 그리고 이게 그 얘기예요. 손흥민이 딱 정곡을 찌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에 대해서 딱 한마디씩 한 거지. 본인이 공격수니까 그 못 넣은 거에 대해서 그 저 득점을 더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도 거의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넣을 수 있을 때 더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수비수는 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강팀은 이런 거 안 먹는다. 절대 그런 기회를 안 주죠. 그 차이가 네. 2대 0이냐 1대 1이냐 맞아요. 그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그 골과 어떤 팀한테 가는지 1대 0 자리에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뭐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는 나란히 그런 모습 보이면서 2대 0. 안전하게. 아, 승리를 했고. 불안하지 않게. 토트넘은 1대 1 됐고요. 뭐 일단 뭐 빅6만 놓고 보면은 뭐 다 이렇게 맨유 뭐 겨우 이겼고 뉴캐슬도 솔직히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저번 그렇죠. 시즌은 좀 떨어졌지만 이번 시즌에 다시 싸우자는 마인드로 시작하는 거 하고 게이 선수 계속 링크되는데 게이 선수까지 영입하면 그러니까 뉴캐슬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딱 경기를 보는데 동시에 다 못 보잖아요. 네네. 띵 뜨더라고요. 보니까 뉴캐슬이 퇴장을 당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일찍 되게 일찍 야 뉴캐슬이 그 승리를 못 가져가겠는데 근데 야 그거를 이겨내는 거 보고 골 넣고 1대 0으로 엄청 오랫동안 지켰어요. 하고 사우샘튼은 뭐 2부에서 올라왔으니까 못한다? 절대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잘해요. 네. 사우샘튼 잘하고 그 디아스 선수가 조금 치사하긴 해요. 그 퇴장 약간 유도하게끔 막 머리 이렇게 맞출 때 엄청 헐리우드 액션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중립적인 팬들도 그거 너무 치사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뉴캐슬은 큰 찬스를 내밀지 않았어요 사우샘튼한테. 아 뉴캐슬은 올해도 역시 좀 강하게 시작을 좀 예, 그런 인상을 좀 줬고요. 토트넘 걱정해야 돼요. 지금 아스턴... 토트넘은 몇 위예요? 10위, 9위, 9위, 공동 9위. 아마 그쯤 끝나지 않을까요? 승점 차 2점밖에 안 돼. 예, 근데 조금 걱정돼서. 네. 9위. 시즌 벌써 끝나니 왜 그래요? 아니 근데 9위 해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즌 끝나면. 아 이거 지금 위에 있는 팀들 봐봐요. 뭐 맨유, 뉴캐슬, 빌라, 아스널, 첼시, 리버풀, 맨시티. 이 일곱 팀은 솔직히 토트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8위잖아요. 아니. 아니 맞잖아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아 진짜 잘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 공 저한테 던지지 마요. 지금 그 생각 살짝 했죠. 딱 보면서. 아니 저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저는 피터 씨의 심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네, 왜요? 왜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게 철이 없는 게 한 경기 끝났는데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엄청 우울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며칠 후에 있을 네. 북런던 더비라든지 또 연이어서 맨시티 네. 경기 거기에서 스크래치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걱정이 돼서 그래. 없으면 유리 멘탈이야. 스크래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다운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3대요. 저는 멘탈 자체가 저는 아주 굳건해요. 딱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 오케이 네. 인정. 뭐 승점 따놓고 못 떠났어. 그리고 레스터 홈에서 잘했어.
얼마 전에 우승했던 팀이에요, 이 팀도. 네? 갑자기 오케이. 말이 바뀌는 오케이, 것 인정. 같은데요. 그럼 요 다음 경기부터 가면 된다. 요 다음 경기 에버턴이거든요. 에버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겠냐? 본인 홈에서 3대0인가 깨졌는데. 빅 찬스 많이 놓쳤어요. 근데 에버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에버턴 근데 그거보다, 결과보다 금융적 위기가 어마어마해요. 아. 지금 새 구단주 못 찾으면 예. 망할 수 있는 약간 상황 돼버리니까 에버튼 팬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피해를 쭉 보셨던 분은 아시지만 에버튼은 명팀, 명가에거든요. 제1호에 있었어요. 아스날 그렇죠. 빼고 일부리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섯 팀 굳이 꼽았죠. 네, 다섯 팀 이렇게 네, 에버튼이 포함되고 그때 토트넘이 있었고 첼시가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첼시가 없었고 제일 밑에 아스날 하나 깔아주고 해서 다섯 팀이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도 맨시티하고 첼시가 빠진 그때는 옛날, 그렇죠. 에버튼이 진짜 최고의 팀이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아 이번에 시작이 너무나 안 좋고 근데 그때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토트넘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에버튼 경기 못 이기면 그때 약간 내려놓을 거예요. 그때 기대. 만약에 에버튼 이긴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네. 내가 2주간 쉴게. 나 어디 요양 좀 갔다 와야 돼. 오케이 제가 그거 못 치면 페타를 하겠습니다. 네. 피터의 동네 축구 형 네가 가지가. 오케이, 그것까지 못 이기면은 나는 몸져 누울 것 같아. 솔직히 그거 이겨야 거. 되는데 쇼원 다이슨 그런 거 잘했잖아요. 원정 가서. 죄송해요. 여보세요. 네. 그래. 왜? 쉬러 가는 거야? 집사람 전화. 아. 네. 쉬러 가냐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네, 그렇게 네, 그거 이겨야죠. 아니 그 저 저 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스톤 빌라가. 오 웨스트햄 가서. 웨스트햄 가서 이번에 사실은 웨스트햄하고 아스톤 빌라, 뉴캐슬 정도가 사실은 저는 위협할 수 있는 이 챔스권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고 봤거든요. 이미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나가잖아요. 챔스. 그렇죠. 네. 근데 이 세 팀을 제가 주의해서 이렇게 봤는데 뉴캐슬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퇴장 당했는데도 이기는 물론 홈이지만 그런 시즌에 4위에서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스톤 빌라가 어웨이 갔는데 또 하필이면 웨스트햄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재밌겠다 했는데 와 재밌었어요. 이거를 이겨버리네. 하고 그 선수도 되게 재밌어요. 그 선수는 여름에 예. 웨스트햄 가고 싶다고 SNS에 막 표시를 했어요. 웨스트햄 그 로고 그 Hammers. 예. 근데 듀란 선수 못 갔어요 결국에. 아. 근데 그 경기에 결정골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웨스트햄 이 선수 되게 원하는데. 야 이 서사가 재밌네. 네. 근데 웨스트햄도 투자 엄청 많이 했어요. 킬먼 선수도 사왔지. 풀크룩도 독일 그렇죠, 선수 도트문도 샀고 로페티규 감독도 솔직히 스페인에서 인정 엄청 많이 받는 감독이에요. 스페인 그렇죠. 국가 대표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울브스 했을 때는 뭐 출발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후지부지 됐지만 웨스트햄 맞아요. 이번에 6위권 올라가려고 목표 세운 것 같은데 아스톤 빌은 그거 꺾고 이겼죠. 웨스트햄 런던 스테디움. 그래서 저는 진짜 아스톤 빌라 톱4 유지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가 요주의 팀이에요. 아무튼 에머리 감독 진짜 잘해요. 아스널 시절 빼고 늘 잘해왔어요. 요 이번 주가 또 경기가 재밌는 게 있네. 또 그러면요. 일정상 보면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죠. 아스톤 빌라하고 네. 아스날이랑 붙는구나. 그러니까 아스날은 두 번 우리 꺾었잖아요. 저번 시즌에. 아스톤 빌라가 진짜 짱 잘합니다요. 근데 아스날이 고기를 기어 들어가네요. 아스톤 빌라에게. 저희가 이거 더 잘했다고요. 이거 저희 이번 주에 더 잘했잖아요. 얼굴 빨개지는데 갑자기? 아 저번 시즌에 두 번 우리 꺾었던 팀 아스톤 빌라. 그러니까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기회. 딱 두 번째 경기 시원하게 문제는 원정이라서 아스톤 빌라는 진짜 홈에 강한 팀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서 이기면 우승한다. 네, 동의해요. 네. 아 제가 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완전 하려고 했던 보니까 거잖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아스날 아 벌써 첫 패배를 안 나요? 뭐 절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예. 그거 봐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알았어요. 우리가 지면 저도 2주 쉴게요. 네. 저희는 토트넘은 홈에서 에버튼과 한번 너무 쉬운 경기지 않아요? 그거 진짜 못 이기면 재밌는 경기랄 것 같고요. 못 이기면 축구 그냥 그만둬. 아스날은 애스턴 빌라에 들어갑니다. 과연 극과 극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면서 또 그 후의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죠. 예. 아니면 지면 안 나온다니까 어떡하죠? 저 걱정돼. 안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둘 다. 자 어찌됐건 EPL 드디어 개막됐고요. 재밌는 경기를 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